분 전시 이제 저희 전시 조각회 같은 경우는 여주에 거주하는 작가들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가 저희 조각회 다 북부 작가들이고, 그리고 왕성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각회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네빈. 내 모레부터 도자기 축제라 출근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사장입니다. 제가 정확히 1년 전쯤에 강천구에서 한 조각 전시회를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이 아마 여기 작가 활동을 하시는, 여주에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여주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여기에 터를 잡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여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여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저희 여주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 동안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여주에서 태어나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여주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또 막상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과 그 다음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여주시와 그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영화를 30년 하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저도 공직이라는 생활은 태어나서 처음인데 미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했던 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예술인들한테는 사실 어떤 영감이 떠오르거나 뭐 이랬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영감이 떠올랐는데 1년 뒤에 하겠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행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저기 문화예술과장님이시지만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1년 전에 의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1년 전에 이미 사전 예산을 받고 그때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해나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장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실제 행정적인 건 그렇게 못 일어나요. 저는 이 간극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뭐 고민을 해본 게, 저도 이제 약간 중간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도 예술인들은 즉시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줘야지, 당신 작품이 진짜 괜찮으니까 2년 뒤에 도와드릴게요. 사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회에 우리 회장님이 계시니까 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힘드시겠지만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좀 6개월 뒤, 1년 뒤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겠다 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 이런 걸 할 테니까 시에서도
좀 미리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에 좀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좀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저는 뭐 오늘 잠깐 솔직히 조각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작품을 내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가 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후라도 저희들도,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여주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께서 두 분이 계시니까 아마 예산을 내년에 오늘 주에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쪼록 저 여주에 실망하지 마시고 여주에서 좋은 작품들 많이 활동하시고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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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요? 그런가? 그 뭔가 부스가 따로 만들어버리네요.